지은 사람이 제1대 조선 총독인 테라우치 마사다케라는 사람인데 깜짝이야. 8월 29일 날 우리를 한국 병합할 때 제3대 조선 통감이었어요. 네네. 그러니까 조선을 식민지로 만드는데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면서 동시에 1대 조선 총독이니까 조선의 식민지 기반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죠. 그러니까 1대 통감은 이토 히로부미고 이 사람이 3대 통감이면서 1대 통감이죠. 총독이 되는 거죠. 그렇죠. 그렇죠. 아~ 그래서 네네네.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. 나도 이토 히로부미만큼 역할을 한 사람인데 왜 사람들이 이토만 더 기억하고 나는 기억을 못하지? 아,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거군요. 기억 좀 해드리겠습니다. 한국인들 기억에서는 이토보다는 조금 약한 이미지가 있잖아요. 그런데 그렇죠. 네. 실상을 보면 만만치 않은 잔인한 정책? 무단 통치했던 사람으로 유명하잖아요. 네. 테라우츠 총독 시기의 대표적인 정책이 쭉 이렇게 화면에 보시면 헌병경찰제 도입으로부터 해서 뭐 성균관제 폐지, 역사서 탈취, 수많은 새로운 정책을 조선에다가 이식을 한 사람입니다. 그러니까 뭐 무력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차원에서도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를 했었네요. 저것 중에 이제 첫 번째 사항이 가장 눈에 들어온다고 볼 수 있죠. 헌병은 군인에 대한 경찰이지 민간인 경찰이 아니거든요. 맞아요. 근데 헌병에게 민간인을 터치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거죠. 그게 헌병경찰체 핵심입니다. 그다음에 자기들은 서구 문명국가로서 나아간다라고 세계에 선포를 해놓고 비문명적인 요소인 태형을 없앴어요. 근데 우리는 태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죠. 그래서 조선인들을 엉덩짜고 권장을 때리는 거를 법률로서 보장해버린 일도 있었고요. 좀 공포정치네요. 그렇죠. 네, 그다음에 진짜. 가장 부드럽고 그 배려심이 강해야 될 교사들에게 칼을 차게 하고. 선생님들이 칼 차고 있었잖아요, 당시에. 네. 나라 전체가 공포에 휩싸이게 만든 복장 자체가 벌써 유협적이지 않습니까? 네, 네. 그렇죠. 데라우지 자신이 육군 출신이고요. 네, 네. 육군 대장을 했고 나중에 수상까지 하거든요. 일본 수상까지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 컬렉션이 있어요. 테라우치 문고라고. 그 정도로 굉장히 많은 책을 탈취해서 가져갔고 그다음에 이제 성균관을 폐지했다. 성균관이 학교잖아요. 조선시대의 네. 최고 네. 대학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거를 교육 기능을 없애버리죠. 그러니까 결국은 조선의 어떤 지성의 맥을 끊기 위한 그런 의도라고 보여지고요. 뭐 경제적 수탈은 굉장히 많고요. 아, 뭐 전 심지어 전 성균관대 나왔는데 학교를 못 갈 뻔했네요. 테라우치 동생에 못 갈 뻔했네요. 같은 성균관대 네, 같은 데는 아니지만 어쨌든 아무튼 이토 히로부미가 어떤 조선을 이렇게 식민 지배하는데 그런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자 아이콘이자 어떤 만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렇죠. 알려져 있다면 테라우치는 그걸 또 뛰어넘어서 무력과 더불어서 이제 정신 근간까지도 다 흔들어 버리는 말살 정책을 펼쳤다고. 볼 수 있겠어요. 뿌리를 네. 뽑으려고 했던 그러니까요. 누가 더 나쁘나 이거를 제가 평가하기 참 어렵지만 그 통감 총독 중에 제일 나쁘지 않아요? 제일 악질 아니에요? 경복